들었던 곡이잖아요. 나도 알려줘요. 뭐? 첫 번째 들었던 곡이잖아요. 나도 알려줘요. 뭐? 바보야. 너 바보야. 나 들었어. 바보라고. 아니 나를 띄웅띄웅 봐. 진짜. 자, 한번 첫 번째 한번 들어보죠. 그럼 헤드폰을 왜 뒤로 차는 거야? 응? 왜 뒤로 차는 거야, 헤드폰? 머리 망가질까 봐. 네, 연습 좀 해볼게요. 네. 말투부터 꼴등시지 않아? 나는 이렇게 행복을 느껴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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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, 노래를 뭐 잘하는데. 그냥 뭐 옛날 노래. 이상하다. 네. 미안해. 네. 노래 잘하는데. 이렇게 꼴뱅이가 싫어. 이렇게 꼴뱅이가 싫어.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. 문제가 생겼어. 우리 팀에 문제가 생겼어. 서로서로가 뭘 예. 못하면은 웃기고 잘하면 꼴뱅이 싫고. 얘 저번에 요즘 춤 춘다고 춘 거 보니까는 그 옛날 춤이랑 비슷하더라고. 우리는 약간 요즘 세대는 확실히 아닌가 봐. 그 막 뭐 짓고 이런 애들 그런 느낌은 안. 119죠? 아니 밖에 이상한 애가 왜 뭐 춤을 추고 있는데? 꼬마 눈치고 막 이상한 짓 하고 있어요. 아니 빨리 오셔서 술을 먹은 것 같은데? 아, 또 상태 안 좋아 보여요. 네네네. 아니 지금 여기 어디냐면 남양주인데 주소는 잘 모르겠고 네, 차도 고장 나갖고 좀 이상해요. 네네. 상태가 안 좋아. 한 번 더. 여기까지 하면 돼요. 야 비켜. 야 비켜. 야, 잠깐만. 야, 근데 나는. 야, 그래서 나는 너무 웃긴 게, 야, 비켜 했는데 비가. 사실 뭐, 유리 씨하고 지금 그 B 씨하고 두 분이 뭐, 이 저, 가요 이 차트. 네. 두 분이 서로 엎치락뒤치락해요. 지금 누가 1위예요? 2PM이요. 그때 당시에 이효리는 대한민국 온 남자들이 다 이효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엄청났지 뭐 지금도 그렇지만 뭐 이효리는 그때 좀 대시를 했었어야지. 이제 와서 다들 대시 그때 대시하기에는 화가 너무 많았어. 뒤늦게 이제 와서 그때는 아니 토크가 상당히 진하네. 메가폭스와 이효리 씨를 말해야 된다. 이효리 씨가 더 이상한. 그러면요 지금까지 섹시요리 미디어 주제가 그때 돌아 근데 나랑 사귀었었으면 이런 자리에 안 왔겠다. 못 오지. 그치? 못 오지. 무슨 상관이야. 그래? 쇼쿨. 넌 하니? 넌 해? 괜찮아? 나는 못해. 아 이거 어떻게 해. 그래서 못 나가는 프로가 많았어. 제약이 많았다 그걸. 지나간 과거인데 뭐 어떡하겠어. 아, 그리고 제가 그 신난다라는 곡을 녹음했어요. 녹음했는데 어땠어요? 네. 노래가. 그러니까 레곤이 형한테 바로 잘렸잖아요, 사실 제가. 노래가. 두 분이 안 계시니까 제가 일단 자유롭게 제 나래를 펼쳤어요. 어머, 얼마나 꼴보기 싫었을까? 잠깐만. 얼마나 꼴보기 싫었을까? 그리고 한 분께서 물어봐 주셨는데요. 솔로곡 중에 가장 차트가 높을 것 같은 노래는 어떤 노래냐? 신난다. 신난다. 왜 갑자기? 마마무가 했잖아요. 마마무가 했잖아요. 아 진짜 너무한다 진짜.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내 편에 서서 얘기를 해주면 안 돼? 지금 대세 아이돌이기도 하고. 아 근데 이쯤 되면 누나 꼴뱅이 싫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 누나 가만히 있는 거 아니야? 난 네 의견에 찬성해. 나는 경솔하기 때문에 뭐 말을 할 수가 없다. 나 진짜 좀 차분해서 컴다운할 필요가 있으니까 내가 마음을 다 잡아야 될 것 같아. 아니 아까 저기 옆에 연습실에 혼자 있는데 갑자기 지윤이가 딱 오더니 탁 어깨동무를 하면서 누나 괜찮아 또 이러는데 누나 괜찮아 또 이러는데 향수 냄새가 너무 그 옷도 와인 아시아. 울컥했어 얘가. 되게 누나 괜찮아 이거 탁 그러는데 너무 따뜻한데 향수 냄새가 나. 그럴 줄 알았어. 미어버리니까 멘트 짧게 가나. 네. 모두의 마음을 다시 한번 설레게 해줄 싹쓸이 분들을 모셔볼까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싹쓸이. 네, 발표하자마자 음원 차트 퍼펙트 올킬 다들 예상하셨나요? 네. 네, 비룡. 예. 저 뭐 예상 못했는데 네 감사합니다. 비주처럼 해. 마지막으로 오늘 무대 이것은 싹쓸이 무대가 이제 곧 잠시 후에 펼쳐질 예정이니까요. 채널 고정. 옛날 거. 옛날 거. 채널 붙들어 꽁꽁 묶으세요.
어쨌든 그럼 침내 호흡은 좋으신 거예요? 어떻게 되는 아니, 거예요? 아니 호흡이 안 좋아요. 안 좋아요? 네, 호흡이 안. 어. 아 호흡이 좋아요. 호흡 좋고. 자 나는 솔로 때가 좋다. 그룹이 좋다. 하나 그룹. 둘 셋. 오. 질문이 채 끝나기도 전에. 그냥 너무 재밌어요. 혼자 할 때는 라이브도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되고 춤도 혼자 다 해야 되고. 우리 좀 욕도 혼자 먹어. 욕도 혼자 먹어야 돼. 이건 뭐야? 굳이 애써 노력 안 해도 모든 남자들은 코피가 팡팡팡 팡파라 팡팡팡팡팡 누구 노래냐? 이게 블랙핑크? 팡파라 팡팡팡팡팡 이런 누나 이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. 아니야? 어디서? 팡파라 팡팡이 어디서 나 이제 봐봐 모든 남자들은 코피가 팡팡팡 팡팡팡 아 이걸 누나 이걸 이렇게 부르면 어떡해 딴따라 딴딴 뚜루뚜루 파우 좀 모아주세요. 이쪽으로 조금만 더 이동. 모여놓으니까 너무 괜찮은데? 아, 멋있다, 멋있다. 색깔이 다 달라요. 평가하지 마. 알겠습니다. 뭐야? 어? 뭐야? 어? 뭐야, 뭐야? 뭐가? 도령이야? 나? 뭐냐고, 너. 천우 씨 중간에 말한 거. 나? 중간에 말한 거. 왜 덤벼? 왜 왔어요? 뭘 봐. 디렉터 한 분 계시다고 얘기 듣지 않나요? 네. 비주얼 디렉터? 비주얼 디렉터. 네. 아, 우리 되게 눈 높아요. 아, 그러니까. 혹시 네? 아시겠지만 아무거나 아니고요. 아, 나 약간 좀 불안한 그치? 감이 싹 드는데. 난 봤지. 난 봤지. 어땠어? 진짜 괜찮으신 분. 아니, 아니. 죽는다. 아니면 죽는다. 어, 어. 죽여. 죽여. 그래서 저 명절이니까 우리가 오랜만에 윷놀이도 준비했어요. 윷놀이. 윷놀이 안 해봤죠, 윷놀이. 윷놀이 어머니 아버님 맨날 하자고 해서 하는데요. 솔직히 너무 재미없어. 보니까는 별로 미련을 안 갖고 했더만. 나가? 어, 무슨 인터뷰 하는데 다음 무대는 뭐 핑클인데 네. 무대 올라오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하세요? 물어보니 어. 근데 뭐 주연이는 뭐 저는 목을 풀고요. 막 이래. 네. 나 뭐라는 줄 아냐? 모르겠어요. 전 그냥 거울 봐요. 어차피 립싱크니까요. 화살은 어때? 화살은? 화살은 그냥 거기 랍스터가 이만한 게 나왔거든요. 어. 그걸 혼자 그냥 다 먹고 있었어요. 아, 화사가? 먹방 했구나, 먹방. 잘 먹잖아. 웃으면서 들으면서 잘 먹고 저 가겠습니다. 어디도 수고하셨습니다. 야, 요즘 친구네. 아, 정아 누나는 어떠셔? 정아 누나는 계속. 아, 진짜. 이런 거 있었어요. 축하해요. 뭘요? 저 소속사 지금. 아, 네. 예, 예. 계약 오랜만에 했어요. 근데 이렇게 소속사를 이제 확정을 딱 하고, 활동을 하면 아마 여기저기서 연락 되게 많이 올 텐데. 근데 이제 그 계약서에 아무것도 시킬 수 없음. 이 아티스트에게 아무것도 시킬 수 없음을 명시해놔가지고. 아니, 저. 석타수 씨. 대표님. 네. 아니, 그런 게 있어요? 계약 조약에? 아무것도 시킬 수 없어? 아니, 요리 뭐, 요리를 왜 입고 와, 니가? 아니, 이게 기선 제압하려고. 여기서 기선 제압을 왜 해? 아니, 뭔가 다 센 분들만 계시니까. 이거 봐. 이거 국민 남자 댄스 가수, 국민 여자 댄스 가수, 국민 MC, 국민 래퍼, 나는. 너 국민 허수아비 있잖아. 허수아비라니, 누나. 국민이요? 야, 아, 그래, 그래. 국민이잖아. 국민 종이요. 국민 허수아비는 뭐야? 제가 사실 요리 씨랑 친해서 이제 술 한 잔 마시다가 효리 씨 얘기를 듣고 사실은 이제 오빠로서 아 그랬니 이렇게 위로를 해주면서 효리한테 말은 안 하고 집에 혼자 와서 써서 만든 노래가 있어요. 그게 뭔데요? 난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넌 그렇게 멀어져만 가고. 네, 사실 치사하게 효리 속상한 얘기 들어주면서 그걸 외워와서 저한테 인생을 좀 나눠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네? 저작권을 좀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근데 늘 나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진짜 나 좋아해주고 막 이런 거 아끼는 거 맞죠? 당연한 거지. 오빠 지금 8년째 그거 당하고 있어. 너무 사랑하는데 구박받는 거. 그래. 좀 마음이 울적하거나 그러면 조언을 좀 얻어. 극복하는 방법 같은 거 잘 알고 있어. 근데 오빠 왜 이렇게 나를 남보듯이 해? 나를 마치 남보듯이. 아 지금은 린다잖아 린다. 그러니까. 린다는 어때? 반가워 한수.
좀 약간 무서웠어요. 어린아이는 무서움이 있어.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. 장미의 가시처럼 아름답지만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가시가 있다고. 야. 음악 주세요. 네가 너무 싫어 어떻게 어떻게 한 대 맞아볼래 어떻게 어떻게 잔말 말고 말해 좋다고 좋다고 잔말 말고